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4월 30일 일요일 4월 월말 경마 마지막 날입니다. 자, 시간이 오늘 좀 많이 늦었습니다. 뭐 오늘 금요일 토요일 경마 스토리가 또 이거저거 많이 있고 하고 싶은 얘기도 꽤 많은데, 자, 일요일 날 경마 끝나고 멋진 성적으로 보답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4월 30일 일요 경마 승부처입니다. 과천 2489열하나, 부산은 1경주, 4경주, 6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과천 4경주, 9경주, 11경주, 부산은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요. 자,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내일 경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오전 9시 전까지는 좀 입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가능하면 하루 전에 먼저 해놓고 주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입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오늘 승부처는요, 극과 극인데, 오늘 착심하고 고배당을 노리는 경주가 한 두세 개가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에도 멋진 거 메인 한 방에 한 두 차례가 있었는데, 요만큼씩 차이로 1-3착, 2-3착인데, 그 고배당, 중배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배당으로 노려서 들어온다는 게 이렇게 또 쉬운 건 아니잖아요. 오늘 부산 경마도 그렇고, KR에이컨 마일도 제가 배당을 좀 노리는 경주고요. 부산 4경주도 고배당을 좀 노립니다. 부산이요, 1경주, 4경주, 6경주 전부 부산은 고배당을 좀 노리고, 고배당이지만 좀 가능성이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런 거 고배당을 하루에 한 개만 걸려도 승부처에서 제대로 걸리면 하루 그냥 노 나는 거죠. 자, 오늘 그런 경주가 한 서너 개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배당판에 쩔지 않고 소신있게 본대로 시원하게 뭐 바닥을 칠 때 치더라도 조철의 눈깔을 믿고 시원하게 고배당으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오늘 뭐 찍어먹기는 압축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고배당 승부처에서는 조철 스타일로 또 과감하게 한방 때려보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요, 국산육군 1200 3세 안말 경주입니다. 대가리가 있고 후착 찍어먹기인데요, 이 2번 마 피닉스 클래스라는 마필이 여기 지금 병력란에는 나오질 않습니다만은 얘가 골마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골마겸이 지금은 훈련하는 거 보니까 싹 났어요. 요즘 문정균 기수가 상당히 성적이 좋죠. 2023년도 들어서 문정균이가 이제 노장의 투혼을 발휘하고 있는데, 자, 피닉스 클래스 직전 경주에는 김정준이가 배당을 냈죠. 복승식 86.3배가 나왔던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뭐 골마겸도 좋아졌고,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도 쏠 수 있고, 뭐 여기는 1번 매니참하고 싸울 일 없으니까 선행 가는 거죠. 2번마 피닉스 클래스를 놓고요, 후차권에서 뭐 이놈저놈 팔리는 그런 형국인데 싹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2번마 피닉스 클래스를 놓고, 자, A급 자 10장으로 출발합니다. 요거 오늘 딱 두 방으로 제가 두 방으로 정리를 할 건데요, 2번마
피닉스 클래스를 놓고 인기마한두에 배당마한두. 자, 이렇게 딱두 방만 가지고 첫 승부 들어갈 거니까요.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승부처가 과천 4경주죠. 과천 4경주입니다. 아, 첫 번째 메인이네요. 자, 국산 5군 1200 핸디캡으로 열리는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아, 자,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 올려놨죠. 직전 경주에 꼬이고 전개가 꼬여갖고 아쉬웠던 놈한 놈이 이번 경주 출주를 하는데, 자, 인기 대가리가 1번 마 컴플리트 포스가 팔립니다. 라온 시리즈만큼이나 이 컴플리트 시리즈도 꽤 마판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마필들이죠. 장석영 마주. 자, 컴플리트 포스가 드디어 데뷔, 아니구나. 이게 우승이 아니라 2착이었죠, 참. 컴플리트 포스 2역 기수가 외곽 게이트에서 강하게 밀고 나와서 앞선 전개하면서 버텼던 그런 마필입니다. 전전 경주에는 깡돌이란 마필도 결국은 못 잡고 따였던 그런 마필이고요. 승군에서 차근차근 그래도 올라오면서 직전 경주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5군에서. 저는 직전 경주가 입바이였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1번 게이트에 2점이 있고, 선행 갈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자, 경주거리 1200이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도 선행형 마필들이 꽤 많이 출주를 했습니다. 3번마 런던 에이스도 빠르죠. 3번 런던 에이스. 거기 4번 제우시대도 선입으로 붙는 놈이고요. 7번 바람의 검도 있고, 10번 시크릿 플레이도 있습니다. 이게 안쪽에서 까딱하면 발주가 조금 주춤한다 하면 안쪽에서 그대로 갇혀버릴 수가 있는 그런 마필인데, 아무튼 4번 마 컴플리트 포스가 인기 1위로 팔리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첫 번째 메인 승부로 갑니다. 1번 마 컴플리트 포스를 이길 만한 놈들이 한두 마리가 지금 안쪽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쌍승시까지 역상이죠, 역상. 역상까지 아마 직선에서 1번 컴플리트 포스를, 만약에 1번 컴플리트 포스가 선행을 가더라도 아마 요놈이 쌍승시까지 따낼 수 있다고 보는 요 달라박스,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한 놈을 놓고요. 시원하게 배당으로, 중배당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아주 그렇게 뭐큰 배당은 아닙니다. 어차피 야, 이 1번마 컴플리트 포스는 뭐 달러박스에 붙여가지고 일단 주력 한 방이 돼야 주력 한 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닐 듯 싶은데, 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1번마 컴플리트 포스가 안에서 갇히는 순간 외곽에서 이놈 저놈이 덮쳐올 겁니다.
자, 배당짜리 한두 놈까지만 안고 가면서. 자, 사경주가 첫 번째 메인. 자, 이거 깔끔하게 상한가 한번 갑니다. 아, 오늘 토요일경마 상한가가 한 50m 전방까지 다 와가지고 뒤진 게한두 개가 됩니다. 열받네요. 함께 하셨던 우리 회원님들도 아마 그래도 뭐 짜릿짜릿 하셨죠? 1경주, 2경주부터 제가 좋은 마법 많이 드렸었는데,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상한가입니다. 달러박스 대가리, 이거는 쌍승시까지 바꿔서 살만하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중후반부로 넘어갑니다. 8경주죠, 8경주. 자, 국산 4군의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입니다.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오늘 뭐또한 마리 라온 시리즈인데요. 4번 마 라온더 골드는 대가리입니다. 요번 경주 또 임기원이가 타는데, 이 라온 시리즈를 임기현이가 이제 서서히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허리 때문에 좀 공백이 좀 있었다가 요즘에 잘 타고 있는데, 자, 임기현이가 기승을 한 라운더 골드. 이번 경주 대가리입니다. 뭐, 선행 가는 놈들 보내놓고, 따라가도 되는 놈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4세밖에 안 됐는데, 서서히 걸음이 올라오고 있는, 자, 앞말이지만 강단이 있고 근성이 있는 그런 가시나입니다. 자, 4번 마 라온더 골드. 모마가 라온 루비예요. 라온 루비. 여러분들 이 라온 루비 아시죠? 예전에 34조 신우철 마방에 있던 마필이죠. 잘 뛰었습니다, 라온 루비도. 자, 4번 마 라운더 골드.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후착 찍어 먹긴데, 4번 마 라운더 골드 놓고 후착 찍어 먹긴데, 제가 딴 말은 안 드리고 힘 있는 한 방이라고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올려놨습니다. 4번 라운더 골드 놓고 힘 있는 한 방. 뭐겠어요? 이놈 저놈이 팔리는 4번 라운더 골드를 놓고 후차권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자, 정리할 거싹 정리하고요. 조철이 주력 한 방으로 때리면 배당판에 폭풍이 불지만, 그래도 우리 회원님들하고 짭짤하게 먹을 만한 배당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그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제주 메인 두개 경주가 취소가 됐죠. 제주 5경주하고 7경주하고. 이둘다 메인 승부였는데, 여러분들 배당판에 바람 부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인기 5위짜리하고 제가 붙였는데 그게 댓길이로 갑니다. 5점 몇 배까지 떨어졌는데. 아, 나 참. 어이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문자 받으신 분들, 음성 들으신 분들도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제주 메인이 두 개가 다 안개로 취소가 돼 갖고 오늘 더더욱 짜증이 났는데, 자, 요거 8경주 찍어 먹기입니다. 8경주 찍어 먹기. 자, 예측권 10장. 자, 4번 라운더 골드를 놓고 힘 있는 한 방, 힘 있는 한 방. 자, 막권수 줄여 가지고요. 막권수 줄여서 구멍수 압축을 해가지고 4번 말 라운더 골드를 놓고 찍어 먹기 예측권 10장. 요건 뭐 지울 놈한두 마리 있고 적중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력으로 한방 꽂냐 못 꽂냐, 그게 문제인 8경주. 자, 4번 말 라운더 골드 놓고 찍어먹기 한방 시원하게 갖다 때리겠습니다.
8경주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두 개가 남았습니다. 9경주하고 11경주인데요. 자, 요거 9경주에서, 9경주 메인에서 배당으로 한 걸 하시자고요. 제가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제가 이 방송에서 원단 능력이 제일 센 놈이다. 안 팔리는데 그 달러 박스 표시해놓죠. 여지없이 들어오죠 그 놈은. 배당판 인기도에 상관없이. 자, 이번 경주는 직전에 임다빈이가 오랜만에 입상을 했다고 도깨비가 팔리고 있습니다. 조철이가 제일 싫어하는 기수가 누구죠? 제일 싫어하는 기수 중에 한 놈이 바로 이용호 기수입니다. 요즘에는 조금 뭐 작년 재작년 본다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젊은 애가 데뷔 초에는 안 그러더니 어떻게 해서 갑자기 얘가 좀 사가리를 타더라고요. 이용호 기수. 초반전에는 승수도 잘 올리고 그랬는데 뭐 최근에 승수가 좀 올라가죠. 아무튼 작년보다는 좀 난데 그래도 이용호 기수를 믿고 승부가 들어간다? 저는 배당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얘가 인기 1위가 갑니다. 6번 도깨비가 직전 경주 들어왔다고. 16전 동안 빵승이에요. 결정력도 없어요. 어쩌다가 직전 경주에 오랜만에 한번 들어왔습니다. 얘가 연투가 될까요?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대가리 연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주 이 6번 마 도깨비라는 마필이 도깨비같이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9경주 메인 승부. 자, 배당으로 노린다. 배당으로 노린다. 인기 1위가 6번 도깨비가 인기 1위가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도깨비를 누를 놈. 걸음이 숨겨져 있는 놈, 걸음이 숨겨져 있고 기본 잠재력이 분명히 있는 놈인데 최근에 보여준 게 딜들하기 때문에 안 팔립니다. 자, 여기서 뭐 말씀드리기는 뭐하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자, 이번 9경주는 배당을 노리는 경주다. 배당을 노리는 경주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9경주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배당 노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꼭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보답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천 9경주 최대 승부처 메인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과천 11경주입니다. 자, 1등급이고요. 1800입니다. 1등급 1800 핸디캡인데요. 자, 요거는 현장까지 좀 꼭 특히 현장까지 요거는 꼭 가져가야 됩니다. 2번 마 컴플리트 밸류입니다. 컴플리트 밸류가 오늘 또 나왔는데 오늘 라운 시리즈도 많이 나오고 컴플리트 시리즈도 많이 나오는데 나오는 놈들마다 다 인기 1, 2위로 팔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놈이 징크하고 어떤 놈이 구란지 여러분들이
잘 가리셔야 되겠는데, 뭐 조철이 잘 가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푹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기현이가 또 타죠. 2번 마 컴플리트 밸류. 여기서 뭐이 정도 편성이면 대가리가 맞죠. 이 정도 편성이면 대가리가 맞는데 직전 경주에 자빠졌어요. 힘한번못 써보고 정균이가 선행을 못 가니까 애가 바보가 되더라. 2번 마 컴플리트 밸류입니다. 그죠? 농림부 장관배에서도 선행 2선 가가지고 3착을 했던 이런 강단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서 뭐이 정도 뛰었으면 여기서 대가리죠. 자, 그다음 경주 대가리. 자, 승군에서도 곧바로 입상. 당연히 직전 경주도 팔렸는데 직전 경주는 컨디션이 썩 좋지를 않았고 공백 이후에 뛰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는 자 11월 달에 뛰고 11월 달에 뛰고 3월 달이니까 한세달 정도 공백이 있었죠. 직전 경주는 공백이 좀 있었다. 요거 참고를 하셔가지고. 자, 안쪽에서 선행만 받아내면 뭐한 자리는 문제가 없는데, 자, 외곽에 한땡바라는 놈, 두 놈이 보이죠? 자, 바로 9번 마, 카빈 클로스입니다. 10번 마, 로드반입니다. 자, 얘네들도 선행력이 장난이 아니죠. 특히 카빈 크로스는 이거 뭡니까? 푸다닥이에요, 푸다닥. 안 되죠, 짧아서. 짧아서 안 되는데 얘 10번도 인기마고 2번 컴플리트 밸류도 인기마인데 얘가 앞선을 다 망가뜨릴 그런 고추장을 뿌릴 수 있는 놈이 바로 이 9번마 카빈 크로스다. 그 푸닥대다가 얘네 10번 로드밤, 그 다음에 2번 컴플리트 밸류. 얘네 둘이 이 9번마 카빈 크로스가 앞에 나가서 비벼버리면 답이 없죠. 아, 요 전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마지막 11경주 세 번째 메인이죠. 자, 마지막 메인입니다. 자, 11경주 세 번째 메인. 이게 자, 2번 컴플리트 밸류하고 9번 카빈 크로스, 10번 로드반인데요. 인코스 이점은 얘가 제일 좋죠. 그런데 얘는 도주성에 가까운 마필입니다. 카빈 크로스는. 10번 말 로드반 역시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다고 2번 임기원이가 2번 게이트 잡았는데 자리 내주겠습니까? 얘는 얘도 2번 게이트 잡은 김에 선행 쏠라고 마음을 먹고 있을 겁니다. 자, 9번, 10번. 얘는 미칠 거 없어요, 9번은. 조한별이 뭐 아끼고 자시고 있어요. 일단 푸다닥거리도 앞에 한번 쏴보고 10번 로드반도 앞에 가야 되는 더 뛰는 마필인데. 자, 송재철이가 탔습니다. 직전 경주 한번 손맛 봤죠. 자, 그래서 2번, 9번, 10번. 이런 선행 경합이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2번 컴플리트 밸류. 일단, 대가리 마필이면 맞지만, 자, 얘가 삑사리가 났을 때, 따라오면서 때리고 들어올 한 놈이 지키고 있는데, 제가 현장 예상을 꼭 참고를 해 달라는 얘기가요. 2번 컴플리트를 대가리로, 아니면 조철이 노리는 달라 박스를 대가리로, 자, 요거는 현장 가서 내일, 상황을 좀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번 컴플리트 밸류가 조금 더 불안하게 보인다 그러면 달러 박스 놓고 가는 거고요. 아니면 2번 마 컴플리트 임기현이가 앞전 경기에 사정없이 때리고 날라 들어오고 컨디션 좋아 보이면 2 놓고 가는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2번 그다음에 달러 박스 둘 중에 한 놈, 이게 한 방이에요. 일단 이 놈들이 한 방인데 대가리를 어떤 놈이 가느냐, 그게 문제죠. 이 놓고 가는지 달러 박스 놓고 가는지. 자, 어차피 둘 중에 두 놈은 어차피 완짱인데, 자, 현장에서 대가리만 잘 걸려가지고 조철이 여러분들께, 자,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11경주 마무리 잘 해가지고 4월 경마 역시 조철이구나 하고 칭찬받을 예상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모두 함께 했는데요. 오늘 과천경마도 느낌이 좋고 특히 부산경마 요 이제 한거 부산경마는 제가 배당으로 다 노린다 그랬죠. 그래서 배당을 노리면서 들어갈 수 있는 부산경마 분명히 오늘 한두 건 할 것 같습니다. 부산경마 기대 좀 해주시고, 자, 중간에 잠시 공지사항 부탁 말씀 한번 더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문자 회원님들, 내일 제가 자신 있다 그랬죠? 자, 일찍 입금해 놓으시고 주무시고 내일 편하게 나오십시오. 자, 입금을 가능하면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고, 늦어도 됩니다. 뭐 밤에도 되고 새벽에도 되고 입금해 놓으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 놓으시면 되니까요.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빠른 시간에 입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배당 승부처 부산 146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3세 오픈입니다. 자, 3번마 로즈블레이드, 7번마 행복축제. 얘네 둘이 최저배당입니다. 물론 능검 기록이 좋기 때문에 팔리는 거죠. 자, 3번 로즈블레이드 1분 02초 3, 그죠? 최은근 기사하고 받았는데요. 그래 봐야 뭐 포화주로죠. 17%. 자, 7번마 행복축제입니다. 능검 받은 지 꽤 오래됐는데 공백이 좀 있죠. 여러분들 이거 칼잡이라는 마필 기억나시죠? 데뷔전부터 연속 두 번을 대가리로 팔렸던 놈입니다. 이 주행심사에서 널널하게 대가리를 꾹 잡고 왔던 놈인데 두 번 다 인기 대가리 팔리고 두 번 다 부러졌죠, 칼잡이. 기억나시죠? 자, 7번 행복축제. 역시나 출주 공백도 좀 있고요. 이 편성 자체가 센 편성이 아니었다. 자, 7번마 행복축제. 요 두 놈이 대가리가 팔려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포화주로 해서 02초. 물론 3번 게이트에 서승훈이가 탔기 때문에 더 과도한 인기가 가고 있고요. 능검 기록만 보면 1분 01초 8. 뭐 바로 대가리로 팔리게 돼 있습니다. 자, 요 두 놈, 니그들은 딱 걸렸다. 니네 둘은 딱 걸렸다. 요번 경주는요, 제가 딴 말씀 안 드리고요. 자, 부산 1경주 3번 로즈블레이드 7번 행복축제인데요.
그죠? 현장에서 대가리 백길이 딱 팔리죠. 얘네 대끼리 맞건 없다가 아니에요. 없다 그러면 제가 월권하는 거죠. 제가 뭘, 뭐 한다고 없다 그래요. 없는 게 어딨어, 경마가. 없다가 아니고, 안 본다. 나는 안 본다예요. 나는 안 본다. 그죠? 경마장 가면 예상가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 주위에 경마 팬들도, 야, 그거 없대. 그거 안 간대. 야, 그거 쏜대. 뭐, 쏜다는 거는 있을 수 있죠.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게 없대. 뺀대.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전부 뒤통수 한 대씩 때려버리면 됩니다. 지네들이 알긴 개 조질 압니까? 그렇잖아요. 다 구라고 그런 말. 없다는 말. 자, 요번 경주에 수상한 말이 한 마리, 조철의 팬들이면은 딱한 마리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밝히질 않아도, 조철이 어떤 놈을 달라박스 얘기하는지, 조철이 잘 아는 마주님, 마필이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조철이 눈에는 그놈이 분명히 되는데, 안 팔려요. 제가 좀 전에 이 방송 녹음하기 전에도 제가 마주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오늘 마주님 그 처갓집 행사가 있어서 잠깐 통화라고 끊었어요. 이따가 통화를 또 하기로 했습니다. 자, 내일 아침이면 고사인이 확실히 떨어지면 이거는 뒤졌어요. 딱 걸렸습니다. 아직 제가 확답을 지금 받지를 못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A급으로만 그냥 정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메인으로 정했을 텐데. 자, 부산 일경주 1번 월드 로얄캣부터 11번 천마독주까지 보면 조철이 잘 안다는 마주님 한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딱 그분 말이 여기 출주를 했습니다. 조철이 눈에는 됩니다. 자, 그놈을 달라박스로 자신있게 나오면 놓고 깝니다. 아직은 힘이 더 차야 되겠다 하면 뒤로 돌리고 3번이나 7번 중에 한 놈을 놓고 가야죠. 하지만 분명히 현장에서 요놈 면밀히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제가 볼땐 이거 분명히 되거든요. 중배당. 얘네 둘이 인기만 빠지면 고배당.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부산 일경주. 여기서 막 제가 입이 근질근질한데, 우리 회원님들, 유료 회원님들 뿐만이 아니고, 조철 스타일의 예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면, 이 달러박스가 어떤 놈인지 다들 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배당판이 아주 개걸레가 돼요. 자, 부산 일경주 첫 번째 A급 달러박스 승부. 자, 10장. 시원하게 한번 질러 볼 테니까. 자, 부산 일경주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4경주와 6경주 메인 승부 두개 남았는데요. 아유, 오늘 말도 길어지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빨리빨리 두개 마저 진행하고요. 자, 부산 4경주 메인 승부는요. 이것도 딱 걸렸어요. 이것도 딱 걸렸어. 예, 요 위에 제가 뭐라고 써놨나 한번 보십시오. 부산 4경주 메인 승부. 3F가 뭐야? 380. 380이 41초 5예요. 41초 5면요. 걸어온 거야, 걸어온 거야.
직선에서 땅 파고 걸어온 상태잖아요. 41초 오면. 자, 바로 어떤 놈이냐. 자, 1800 경주 거리에. 자, 이 5번마 닥터 페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자, 부담 중량도 57kg, 0.5kg 뭐 소폭이지만 더 올라갔고요. 자, 서승훈이가 타서 더 인기인데. 이빠이죠, 뭐. 서승훈이 요새 태워놓고, 서승훈이 태워놓고 자빠이가 어딨어. 이놈의 닥터 페로가 인기 1위가 팔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레이팅도 꽉 찼죠, 33으로. 갔다 가면 3차 승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385이 몇이라고요? 41초 5에요. 여기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자, 385 보이시죠? 초반 스타트 타임이죠, 이거는. 14초 4는. 14초 4는 초반 스타트 타임이고, 41초는 385입니다. 이건 뒤졌어요, 제가 볼 때. 꺾지는 못하겠지만, 5번마 닥터 페로가 인기 1위로 팔리는 거를 딱 보는 순간, 요거는 니그들 딱 걸렸다. 직선에서, 얘는 편하게 선행도 못 가죠. 1번 스마일 킹, 뭐 3번 해피블루, 6번 패트리엇, 이런 마필들이 선행해. 얘는 선행도 못 가. 선취입인데, 직전 경주에 쥐어 짠 거죠. 인기 2위 팔리고, 인기 2위 팔리고, 쥐어 짠 겁니다. 41초 5로. 얘가 3차기라도 잘 뛴 게 아니고, 얘네 딴 놈들이 못 뛴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얘를 의심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느라고 말이 길어졌어요. 왜냐? 얘가 당당하게 인기 1위가 딱 팔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땡큐야. 그래서 첫 번째 메인입니다. 이거 그냥 걸린 것 같아요.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 놓고 이거는 과감하게 때립니다. 이거는 과감하게 때려요. 자, 5번 닥터 페로는 와봐야 받치기고 아니면 아예 꺾을 수도 있겠다. 자, 여기까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자, 결론은 이 5번을 개털로 본다는 거야, 개털. 남들이 뭐 인기 대가리 팔리든 말든 현장에서 뭐 분명히 인기 1위 가는 거죠, 이거.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첫 번째 메인. 자, 상한가 가요. 이건 분명히 상한가 갑니다. 왜냐? 불안한 거 찾아냈고, 인기 1위. 노릴만한 달러 박스 찾아냈고. 이거 그냥 갖다 때려갖고 한 방 먹어야죠. 자, 4경주.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상한가. 시원하게 한 방 때릴 테니까. 요거는 와꾸가 딱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조철이 먹으라고.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산 6경주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부산 6경주. KRA 컵마일. 자, 그레이드 2. 대가리 상금이 3억 8,500. 야, 1년 농사 짓는 거죠. 이런 거 한 개 먹으면 1년 뭐 농사 짓는 거예요. 그냥 배때지 뜨듯 해가지고. 예전에는 이 좋은 거를 19조에서 거의 독식을 했었죠. 요즘에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19조도 이제. 자, 이번 경주도 제가 이 위에다가 부산이냐 서울이냐. 당연히 인기도는 부산으로 가는데, 제가 너 딱 걸렸다고 지금 써놨어요.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그죠?
자, 내일 부산 육경주 마지막 메인입니다. 상한가. 그냥 한 바구리 걸리자고요. 이거는 주력 한 방이 아니더라도 다치기라도 이건 걸리면 무조건 온 겁니다. 대가리가 뭐예요? 4번 마 베텔게우스. 당연히 대가리 팔리죠. 그죠? 그런데 야, 얘가 진짜 그 꾸역꾸역 잘 뛰더라고요. 경남신문배도 1400 먹었고, 그죠? 경남신문배 1400 먹었습니다. 직전 경남신문배 1400이었어요. 그죠? 배당 없어도 대길이 한방 인정하자. 월드레전드 한방 때렸죠, 우리가. 자, 4번 베텔게우스. 자, 그러면 그 전경주. 요번 KRA 컵 마일에 나가기 위해서 얘는 하위군 때부터 장거리, 중거리에다가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런 KRA 컵 마일, 과천, 부산을 총망라해가지고 3세 안말, 순말, 제일 센 놈들 나와! 하는 그런 경주인데 지금까지 싸워왔던 상대들하고는 조금 다른 강편성에 좀 만났다 이겁니다. 그럼 직전 경주는 뭐냐? 경남신문배도 먹었는데. 자, 경남신문배가 만약에 1800, 1600이었으면 제가 요놈을 가볍게 인정을 하는데. 직전 경남신문배는요, 1400이에요. 그런데 끝걸음도 그렇게 별로 마음에 들질 않았습니다. 꾸역꾸역. 얘는 원래 꾸역꾸역 뛰잖아요. 여기서 뭐 선행 가는 거는 생각을 못 하죠. 전전 경주는 선행을 편하게 가서 들어왔고, 나머지는 이제 상대가 약했던 편성이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이 4번 마 베텔게우스가 이만큼 강력하게 인기 대가리로 가느냐. 저는 그게, 자, 이 4번 마 베텔게우스가 인기 1위가 맞느냐. 여기 불만이 좀 있다 이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자, 부산 육경주. 자, 오늘 마지막 부산 승부처인데요. 자, 두 번째 메인. 달러박스를 하나 골라놨습니다. 자, 그러면 2번마 스피드형이냐? 얘가 인기 2위예요. 얘네 둘이 대길이죠? 뭐 대길이 맞거나 안 산다. 2번, 4번 대길이 맞건 너나 사세요. 너나 사세요. 해놓고 너나 사세요 하고, 자, 우리는 조철의 달러박스 씩씩하게 한놈 아나짜리 한놈 놓고요, 시원하게 중배당 고배당 다 빠지면 고배당 걸리는 거죠. 중배당 고배당을 노리는, 자, 육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린 거다 이해하셨죠? 베텔게우스라는 놈이 왜 대가리로 불안한가? 2번마 스피디형이 땡땡 대길인데 조철이 이 새끼는 왜두 마리를 다 마음에 안 들게 얘기를 하나? 조철이 대가리로 보는 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 둘의 맞고는 제가 안 사고 안 본다는 얘기죠. 자, 육경주 씩씩하게 한번
달러박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KRA 컵 마일. 자, 대상 경주 또 한번 시원하게 메인 승부 4강간방 때려 볼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부산,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자, 오늘 유독 배당으로 노리는 경주가 부산 경주 세 개 다 그렇고요. 과천 경마는 찍어먹기가 한 두세 개 있고 배당이 한 두세 개 있고 이렇습니다. 하지만 부산 경마는 무조건 배당으로 세 경주 다 승부 경주 세 개 다 노리니까 특히 부산 경주 여러분들 신경 써가지고 꼭 현장 예상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4월 30일 일요 경마 예상을 모두 마치고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유튜브 조철 스타일 자 이제 구독자 만 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자 영상 요거 끝나고 나가시기 전에 조철이 수고했다 엄지척 좋아요 한방 서비스 해주고 나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